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나머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입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이 무토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쭉 노력을 해오셨던 일, 진행을 해오셨던 일들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 결론, 결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 것이 현재 계묘년이거든요. 계묘년의 경신월이기 때문에 이 목의 에너지가 그렇게 유리한 큰 환경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본인의 사주 중에서 원곡에서 목의 세력이 좀 더 크다거나 그러니까 관이 조금 더 빵빵한 분들 이분들은 결실을 100% 보기가 좀 어렵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조해지고 또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 8월 28일 모호일부터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무토가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동료나 사장님 또는 상사 이런 주변인 동료들의 의견에 내가 크게 끌려가고 크게 휘둘릴 수 있는 날이에요. 화요일 29일은 기미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아직 덜 익은 날이 미죠. 미월은 지났지만 기미일이라는 이 위아래가 같은 일진 같은 경우에는 나를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도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결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거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는 흐름이 이날 벌어집니다. 그 다음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이에요. 경신월의 경신이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우선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좀 난조가 예상이 되는데 무토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 벅차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가 좀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상황 또 자신의 권한이 위축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일이나 사업에 크게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전, 전기적인 간섭으로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전산장애라든가 그 일대만 뭔가 지금 장애를 겪을 수가 있어요. 한두 시간 정도 카드 결제가 막힌다거나 네트워크 오류가 떠서 출장 기사님을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겠죠.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육체적인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집중력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육체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차분해지죠. 마음 자체가 차분해집니다.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 수입처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내가 거래처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사업처를 내가 알아보게 되고 뭔가 다른 매장을 내가 다시 내와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입의 전환, 수입처의 전환 또는 거래처가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은 갑자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겠죠. 어려운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날인데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나서지를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속, 어떤 실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추구를 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전체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도 이번 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묘년의 경신월이기 때문에 경신월 운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출생시 때문에 음양이 약간 깨져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신강한 분들 이분들은 좀 많이 바빠지죠. 일복이 많아집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신약이 많으시죠. 신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때 특히 경신은 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득이 안 되는 일에 많이 휩싸일 수가 있어요. 휘둘릴 수가 있어요. 정작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전체가 나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한다거나 나만 그 자리에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8월 28일 월요일 무오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기토에게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일진입니다. 가까운 동료나 상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또 같이 일하시는 과정에서의 협업 그리고 협조 도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협조, 소통, 대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가게 되는 순조로운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면서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늘 좀 나를 위한답시고 어떤 좀 섣부른 행동이나 생각이 조금 짧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주변인의 어떤 생각이 좀 섣부른 태도, 언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소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나까지 이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쩔쩔맬 수 있는 날이다 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입니다. 경신월에 경신일이 들어온 거죠. 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잠시 좀 놔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 주게 되는 타인의 일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대신 하는데 쉬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주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실속이 떨어집니다. 정작 내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왔는데 나는 집에 일찍 못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저 약속 있어서 다음에 제가 한턱 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말은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과장님 최고입니다. 팀장님 최고예요.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예, 수요일. 그 다음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도가 도입니다. 쉬고 있던 분들
일을 지금 구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취직 소식이 들려오는 아주 기쁜 날이에요. 어디를 가도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다.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연락이 들어옵니다. 금요일은 9월 1일 임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데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막 짜서 주변에 어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공지, 공표를 하게 됩니다. 조만간 사귀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결혼에 대한 공지, 공표. 또는 세계여행을 떠날 거예요. 또는 뭐 직업이 곧 생깁니다. 취직했어요.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공지 또는 그동안 부모님 곁에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부터 독립을 할 거예요. 집을 구했어요. 뭐 청약에 당첨됐어요. 나가서 살 거예요. 이런 중요한 자신의 신변에 관한 공지를 주변인들에게 때려버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인데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예전의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바쁠 거예요. 이게 주말이기는 한데 오늘 기토 상당히 바쁜 날입니다. 바빠진다. 예전의 기회가 돌아옵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예전의 기회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 예전에 같이 연락 주고받았던 사람,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 예전에 같이 동업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제안, 어떤 기회, 소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내 전화통이 상당히 메시지가 많이 쏟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이죠. 일요일 갑자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식사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내가 만났던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으셨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기존의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나를 초대를 해놓고 바람 맞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크게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주변과 대화, 협업, 협조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유리한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본인의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협조를 얻기가 유리해진다. 자신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 자, 첫 번째 날짜 8월 28일 월요일은 무오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우선 구두상의 어떤 계약이나 자잘한 조항들 또 문서의 사항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펴보셔야만 유리한 날입니다. 문서, 계약, 어떤 구매 또는 구두상의 어떤 조항들, 것들을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못 보고 그냥 자칫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또 깜빡하고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는 다른 거랑 똑같겠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월요일에 어떤 좀 안 좋은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셔야 되세요. 전화로 대충 확인한 것도 문서상으로 한 번 더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화요일은 8월 29일 기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을 이날은 배려를 잘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주변을 배려를 못한다는 의미고 내 발언이 유달리 강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입니다. 경신월의 경신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듣는다거나 용기를 얻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이에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들어옵니다. 아주 무례한 상황을 본인이 겪으실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잘 이끌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날. 타인의 무리함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한 날입니다. 뭐 미수금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어떤 민원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유리하겠죠.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9월 1일 임술일도 살펴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퇴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네요. 이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토요일이긴 합니다만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위치와 이 입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마음이 많이 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일 9월 3일도 보겠습니다.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특히 이게 또 갑자의 자기 때문에 이렇게 꿈자리가 좀 사나워질 수가 있겠죠. 옷걸이 글자라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개개인의 디테일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냥 참고 삼아서 아 이런 흐름도 있구나 라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금수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칫 어떤 사고라던가 또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어떤 간섭이나 시비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개묘년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약분들 같은 경우 어떤 협조를 구한다거나 또는 도움이 들어온다거나 또 일복이 전체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소수라고 했잖아요. 사고나 간섭이나 시비수에 해당하는 이들은 그게 대부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 신금분들 아마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바빠지시는 상황이 있고 첫 번째 날짜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8월 28일 월요일 무오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나의 어떤 결정권이 흐지부지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다 자기 계정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잘 작동하던 내 노트북 컴퓨터가 로그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내 계정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쇼핑을 하실 때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포인트 많이 할인 때문에 쓰시잖아요. 이 포인트가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비활성화 되는 거죠. 안 먹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써야 하는데 이 포인트만 보고 중요한 물건을 사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기 어떤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로그인 문제 또는 포인트 문제, 할인 문제 또는 어떤 계정의 문제, 네. 이런 결정권에 나의 어떤 혜택이나 결정권, 나의 나만의 그 영역에 있던 것들이 사용이 안 되더라. 이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이죠.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대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미토에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금융이나 병원과 관련된 문서가 내 손에서 오고 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진단서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일 때문에 의견 대립이 강하게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나까지 힘이 나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일이 잘 풀리는 날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일할 맛이 나는 거죠.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도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단점이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단점이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비판적이 될 수 있잖아요. 너그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잘 보이려고 부모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배우자에게 엉뚱한 거짓말로 둘러댈 수가 있고 사실은 좀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좀 멀리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 몰고 이렇게 나갔는데 어디 가? 이러면 친구 집에 다녀올게. 뭐 만날 사람이 있어서 누구누구랑 만날 거야.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아닌 척, 안 그런 척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 갑자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선물이 들어오거나 실제 선물을 받거나 뭐 하다못해 떡을 한 그릇 갖다 주신다거나 이웃에서 아니면 친구한테 요즘 덥지 힘들지 우리 명절 지나고 보자 쿠폰 선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뭔가 받는 일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하다못해서 덕담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을 또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임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결과를 내가 예상한 대로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로 보여집니다. 8월 28일 월요일 무오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새로운 목표라는 것은 새로운 꿈이고 새로운 희망이 되겠죠. 취직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또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적성을 발견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29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미일이라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어 새로운 일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중고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일이 생깁니다. 8월 31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신유일이라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하루 종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날이에요. 변수, 변동.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업상에 발주 수량이 있는데 그 발주 수량이 항상 이때는 한 200개, 100개였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물량이 똑 떨어져서 50개도 못 사오는 날인 거죠. 발주를 해도 그거밖에는 우리 집에 갖다 줄 수 있는 물품이 없다라고 상대편 거래처에서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요. 내가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럴 수도 있고 밑에 부하 직원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실수를 내가 수습을 해주느라 아주 난처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주 서먹서먹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주변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 갑자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정 분들 중에서는 이날 이제 자일의 특성상 수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날짜에 다른 외지로 내가 떠나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교통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본인의 크레딧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 처리가 안 된다거나 또는 0이 하나 더 찍히는 이상한 결제가 생겨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게 된다거나 금전사고,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어떤 다발적인 사건 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오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고 시기가 되는데요. 우선 건강의 컨디션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의견을 내세웠을 때 의견의 왜곡 현상, 전달에 대한 왜곡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로 빚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도와 다르게 본인만 양보하거나 본인만 희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달의 조언은 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버리시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8월 28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무오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는 흐름도 있고요. 일진이 또는 현재 싱글인 분들이나 교제 중이신 분들은 새 연인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이라서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되고요. 본인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카테고리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찰인데 전혀 다른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거나 그럼 8월 30일 수요일도 볼게요. 경신일이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취소를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진행 중인 일이 중단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8월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늘 해왔던 처리 방식대로 업무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했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일들이 오늘은 오히려 나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일의 진행 방향이 엉뚱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문제가 없었던 게 나를 향한 어떤 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멀리서 개수를 도와주러 오는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움에 대한 일이 원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원격이나 아니면 랜선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력의 힘으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이에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돈을 더 쓰게 됐다거나 또는 원래 그 물건이 아닌데 택배에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본인이 팔아야 되는 물건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야 된다거나 중고거래나 새 물건을 거래를 하실 때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방향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3일은 갑자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부탁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가 있어요. 뭘 좀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 또는 누구를 좀 맡아달라 이런 중요한 부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